안녕하세요, 도마예요. 자, 오늘 먹을 것은 도마 로즈 누나가 보내주신 닭강정. 그리고 음료는 저는 마이골, 얘는 맥골. 예, 마이골, 맥골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좀 많이 볼라진 거. 일단 이 많이 해바라기시, 당공, 잠게가루, 왜 이러는 그리고 걸까?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몬드, 잣, 이게 많이 볼라진 거를 한번 일단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전체적으로 계피가루, 시나몬가루가 향이 납니다. 식감은 의외로 뻑뻑할 줄 알았는데 뻑뻑하지 않고 의외로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달달해요. 아하. 이것이 어디야? 어디 것이야? 어디 것이야? 지역이? 아, 강릉! 강원도 강릉! 아, 강원도 강릉! 맛있더래요!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! 맛있더래요! 꽤 조마탱이래더래요! 저희들은 맛없으면 맛없다고 합니다. 왜냐면 저희 먹방향이기 때문에 깔 땐 까요. 뚝배기. 일단은 닭 냄새가 하나도 안 나. 닭의 누린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나. 여러분들 지금 이 맛있음을 말로는 표현하기가, 말로는 다 표현 못 하겠어요. 예, 그냥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아셨죠? 자, 한때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호호젤리 되겠습니다. 어메. 아, 낱개로 돼 있구나, 이렇게. 안 찔러진지. 와, 팍 터집니다. 고전하지. 아, 팍 터지는구나. 도마 영영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그립단 조심하라고 하지. 오 그레이프 오우.
여러분들 맛은 그냥 푸딩 연하게 그레이프 맛이 첨가된 그냥 젤리뽀? 아하. 젤리뽀 같은 느낌 아시죠? 젤리뽀 하나만 더. 맛있네. 나는 크게 기대를 안 했거든. 맛있네. 내가 젤리뽀 좋아하거든. 젤리뽀 맛있잖아. 네, 먹방 끝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